금 좋죠. 1g에 무려 76,700원. 그런데 세상에는 그램당 71,300원 하는 금보다 더 비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램당 78,450원 하는 금보다 더 비싼 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리듐은 1g에 무려 27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는데, 아무튼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늘어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끓는 점이 높고 단단하며 쉽게 부식되지 않아 산업 현장, 특히 핸드폰 만드는 곳에서 찾는 물질입니다. 로듐은 1g에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비쌉니다. 가격이 심하게 널뛰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비쌉니다. 자동차나 다른 기기들로부터 나오는 유해 물질의 양을 줄여주고 보석을 더 빛냅니다.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유해 물질을 더더욱 적게 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것이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 엄청 비쌉니다. 다이아몬드의 등급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1g에 무려 670만 원 정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채굴, 재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추가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에도 비용이 듭니다. 다이아몬드는 훌륭한 장신구로 단단한 물질을 자르는데,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로 자릅니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플루토늄은 개당 0.0089원으로 그 가격이 쭉쭉 내려오고, 어? 비트코인 중에 플루토늄이란 게 있었어? 이 개잡주네? 플루토늄은 1g에 약 4,000달러, 한화로 57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 물질을 얻고자 하지 마세요. 이 물질은 핵무기를 만들 때 쓰입니다. 뿜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 맛에 몸이 고장나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늄은 개당 3.96원으로 그 가격이 변동이 어느 정도 어? 얘도 비트코인이었어? 얘마저도 개잡주. 캘리포늄은 1g에 2,500만 달러, 한화로 356억은 훌쩍 넘길 정도로 비쌉니다. 캘리포늄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견해서 그 이름이 캘리포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늄은 길 가다가 발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정유산업이나 가스산업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방사능 맛을 뿜뿜 뿜어내니 접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접할 일이 생긴다면 유의합시다. 프랑슘은 1g에 수십억 달러일 정도로 비쌉니다. 원이 아니고 달러라는 점. 그런데 이건 1g의 가격입니다. 그게 뭐 어쨌는데요? 사실 이 물질이 1g 이상 발견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앞서 본 캘리포늄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반감기가 22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비싼 겁니다. 혹시라도 프랑슘 1kg을 발견하면 뭐그 물질이 프랑슘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냐만, 또 그게 1kg이나 있을 일이 있겠나 싶지만, 팔기도 전에 상당 부분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심각하게 짧은 반감기로 인해 이 물질의 사용처는 아직 없습니다. 일반 입자와 특정 성질이 반대인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몰라요.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나도 모름. 1g당 62조 달러에 팔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추측치예요.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비쌀 것은 확실합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 비싼 기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을 엄청 들여 만들어도 아주 적은 양이 만들어지고요. 이상 금보다 더 비싼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금보다 더 비싼 물질은 무엇이 있나요?